안녕하세요. 쉽게 입는 남자 패션 패션 플래닛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댓글이 바로 어차피 얼굴 잘생기면 끝임, 뭐 이런 종류의 댓글을 정말 많이 보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기초적인 관리만 해줘도 외모가 확 잘생겨 보일 수도 있고 패션도 더 돋보이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관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아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하고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정말 따라하기만 해도 바로 지금보다 잘생길 수 있는 외모 관리 우선순위로 딱 잡아서 알려드리고 방법까지 한번 다뤄볼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지나기 전에 여친 생긴 확률 120% 이상 올라가. 솔직히 남자는 머리 하나로 엄청 달라지는 거 유튜브에서도 진짜 많이 보이죠? 머리는 지금 미용실 가서 하루만 해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진짜 1순위예요. 그럼 어떤 머리가 좋아요? 맞아요. 헤어스타일이 너무 다양하니까 어떤 머리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딱 한 가지 스타일 변화를 추천해야 한다면 이마를 드러내는 스타일부터 시작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마를 다 가리는 스타일이 요즘 트렌드도 아닐 뿐더러 어린 학생분들이 많이 하긴 하지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라면 강추드리기는 어려워요. 이마를 가면 일단 시원해 보이는 걸 넘어서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남성적인 분위기를 더 내기도 좋아서 꼭 한 번쯤은 시도해보셨으면 하는 스타일. 근데 이마를 한 번도 까본 적이 없으시다면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땐 다 드러내실 필요가 없고 시스루 댄디컷이나 가르마펌 같이 일부라도 좀 드러내는 스타일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많은 남성분들이 어떤 미용실을 가야 하고 가서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쉽게 미용실에서 머리 절대 실패 안 하는 꿀팁 딱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그냥 무조건 내가 마음에 드는 이마가 조금이라도 노출된 스타일 사진을 찾아서 그 머리 사진 올린 디자이너님을 찾아가세요. 괜히 가서 쭈뼛거리는 것보다는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눈 감아버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솔직히 이것저것 말하면 디테일하게 잘 잘라주시긴 하겠지만 입문 단계에서는 이것만 해도 일단 충분합니다. 다음 우선순위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사실 돈도 아낄 수 있어요. 응? 돈을 아낀다고요? 맞아요. 이게 좀 의아하실 수 있을 텐데 내가 몸이 좀 화끈하다? 그러면 굳이 비싼 옷 살 필요 없이 2-3만원짜리 옷 하나만 걸쳐도 핏이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몇십만원 명품 걸친 것보다 훨씬 더 멋있다니까요. 운동도 이런 외모적인 부분을 넘어서 진짜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인데 왜 좋은지 다 설명하기엔 진짜 어려울 정도로 많고, 무엇보다 이 노력해서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이나 자신감도 정말 많이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 남성 호르몬도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살도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이목구비도 뚜렷해집니다. 10년 전쯤만 해도 이 마른 남자가 진짜 유행 였는데 요즘은 근육이 좀 있는 몸을 여자들도 선호하시고 지금은 더더욱 여름이니까 헬스장 그냥 바로 달려갑시다. 하루라도 젊은 지금이 진짜 우리의 인생 최고 피지컬 전성기잖아요. 젊었을 때라도 한번 속눈썹 치고 시작해보세요. 피부는 사실 깔끔해 보이는 거랑도 관련이 있어서 엄청 중요한데 피부관리는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서 3순위로 뽑았어요. 근데 이것도 패션만큼 할 얘기가 진짜 많아서 다 이야기하려면 이게 1시간도 부족한데,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찍어보자면 여성분들은 매일매일 신경 써서 잘 아실 텐데 남자들은 귀찮다고 많이 안 하시는 게 바로 선크림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유해한 건 다 아실 텐데 이게 또 노화의 주범이라서 이 사진도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심하거든요. 발라도 딱히 차이가 없던데. 그게 바로 어디 놀러갈 때만 바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한창 젊고 피부가 탄력 있고 탱탱할 때는 이게 발라도 티가 잘 안 나는데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는 30살만 돼도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바른 사람과 안 바른 사람이 진짜 주름이나 기미 같은 게 보자마자 차이가 확 납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직 젊잖아요? 지금부터라도 그냥 외출 전에 매일 바르는 습관 꼭 들여보도록 해요. 끈적거리는 게 좀. 요즘에 진짜 기술이 좋아져서 백탁도 없고 끈적거리지도 않게 발리는 투명 선크림도 진짜 많아요. 유튜브에 남자 선크림 추천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 정말 많이 뜨니까 선크림은 꼭 발라보도록 해요.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뭐 바르기 전에 피부과 가서 비싼 시술 안 받으셔도 되니까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만 원도 안 해. 선크림까지 발랐다면 눈썹, 이거 진짜 얘기하고 싶었어요. 남자 인상은 또렷한 게 진짜 중요한데 그걸 제일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눈썹인 거죠. 복잡할 거 없이 잔털만 좀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 이미지가 훨씬 더 또렷하고 깔끔해질 수가 있습니다. 눈썹 정리는 어려울 거 없이 크게 딱 두 곳만 정리하면 되는데 바로 미간하고 양쪽 끝이에요. 이 두 곳에 지저분하게 삐져나온 털들만 잘 정리해줘도 되고 조금 더 가신다면 눈썹 바깥에 나 있는 다른 잔털들도 깎아주시면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목구비가 더 또렷해 보이고 깔끔한 인상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특히 미간 사이가 정리 안 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답답한 인상을 줄 수도 있으니까 필수로 꼭 정리해주세요. 요즘에는 눈썹 정리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는 영상도 많으니까 찾아보시면서 따라하기만 해도 실패 없이 눈썹 정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가끔 면도기 같은 걸로 미시는 분들 있는데 올령 가면 눈썹깔 진짜 몇천 원도 안 하니까 꼭 이걸로 미셔야 다치지도 않고 잘 밀려요. 그래도 혼자 하기 너무 어렵고 무섭다면 머리 자르러 미용실 가시다 한번 부탁해보세요. 눈썹 정리는 헤어나 운동과도 다르게 티가 1도 안 나니까 자연스럽게 깔끔한 인상 주고 싶다면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고, 혹시 여자친구 있다면 해달라고 해도 이게 외모 치트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사실 효과가 제일 센 방법이긴 한데 남자고 메이크업은 좀 nope. 요즘엔 남성용 메이크업 브랜드도 나올 정도로 진짜 말 그대로 티 안 나게 잘생겨지는 메이크업 제품과 방법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사실 위에 네 개를 착실히 하고 계실 분들이라면 이미 말 안 해도 메이크업에 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 이 영상에서 이것까지 다루려면 20분이 넘어갈 테니까 이건 기회 되면 다른 영상에서 제대로 다뤄볼게요. 남자는 자신감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자신감이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닌 이렇게 자신을 가꾸고 멋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같이 자라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알려드린
진짜 기본적인 이 네 가지 관리만 잘 해주셔도 자존감도 정말 많이 올라가시고 패션의 완성도도 더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품이나 관리법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릴게요. 앞으로 옷뿐만 아니라 이렇게 꿀팁까지 꽉꽉 채워드린 영상 쭉 업로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입는 나 패션 플래닛이었습니다.